4-3, 6-4죠. 그렇죠? 6-4. A good friend is. 좋은 친구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ear Mrs. Advice. Advice 선생님에게 I have a friend. 저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어떤 친구냐? Who stick to me like glue. 나에게 마치 풀처럼 스틱하는 stick to라는 말은 어디 어디에 들러붙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내용상 아마 집착하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마치 풀처럼 붙어있는, 다시 말해 뭐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She never leaves me alone. 그녀는 결코 나를 혼자 놔두지 않습니다. She texts me several times a day. 그녀는 하루에 몇 번씩 나에게 문자를 보내고 and 그리고 keeps asking me. keep ing 나오자 뭐뭐 하는 걸 계속하다는 말이었네요. keep asking me what I'm doing.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봅니다. If I tell her my plans, 내가 그녀에게 내 계획에 대해 말을 하면 she turns up. 그녀는 turn up 합니다. wherever I go. 내가 가는 데는 어디든지 turn up 합니다. 내가 뭐겠니 이거 turn up. 뭐 하는 거야? 끄다. 아니. 에?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내 계획에 대해 말하면 그녀는 내가 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나타난다. 그치, 내용상 나타난다. 그치, 그치. 나타납니다. I don't want to be mean to her. mean이라는 말 나왔는데요. 이게 원래 뜻은 이게 비열한이라는 뜻인데 형용사로. 동사는 의미하다겠죠. 근데 형용사로. 비열한. 그러니까 나는 그녀에게 비열해지고 싶지 않아요라는 말이니까 그녀에게 심하게 대하고 싶진 않아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난 그녀에게 심하게 대하고 싶진 않아요. But 그러나 I hate this situation. 저는 이 상황이 싫습니다. It's very annoying. 그거 되게 짜증나는 일이에요. What should I do?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물어봅니다. A, B 문법 문제 나오니 혹시 이거? 그건 아니겠지 그지? 나와요. 그래? A 글래머상 맞는 거. 아 맞는 거? 어? 다 맞는 거 아니야? A하고 B 다?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봅시다. Dear Rin. Dear Rin. Rin에게 Take a deep breath, Rin.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하품하지 말고. You need to give yourself some breathing room.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게 줘야 합니다. 모르죠? 약간의 breath room. 그렇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breath room이 방이 아니라 공간이라고 해서 그랬어요. But 그러나 it doesn't mean that. 그건 데디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You have to end your friendship. 당신의 친구 관계, 교우 관계를 끝내야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Just tell your friend. 당신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How you feel?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얘기하십시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건 되게 유명한 수거죠. 속담이죠. 정직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Start by telling her. 시작하세요. 뭐함으로써? Telling her how important her friendship is.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는 걸로 시작하세요. Then, 그 다음에 explain, 설명하세요. 명령문 계속 나오는 거죠. That you sometimes need time alone. 당신은 때때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설명하십시오. Another idea is to encourage your friend. 또 다른 아이디어, 뭐 할 수 있는? To encourage your friend. Encourage 목적어 나왔으니까 일단 to 부정사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거고 당신 친구가 뭐 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것도 또 다른 생각입니다. 당신 친구가 어떻게 하는 방법? 이 방법이 어찌됐건 간에 뒤에 분명히 설명할 거고 우리는 그게 이 글을 물어봤던 린이라는 친구를 자유롭게 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뒤에 내용 봅니다. Suggest that. 데디아라고 제안해 보세요. She join a club or do activities. 그녀가 클럽에 참여한다거나 혹은 어떤 활동을 하는 거야. That she is interested in. But you are not. 그녀는 흥미가 있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은. 어딘가에 참여하게 하세요. 당신은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당신의 친구가 뭐 할 수 있게 만드라는 얘기야? 다른 일을 하게끔 격려하세요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당신과 관련 없는
당신이 연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일하게 만드세요 라는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 일단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Then you can do. 그러면 당신은 you can do your own things. 당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While she is enjoying something else. 그녀가 다른 일을 즐기는 동안 말입니다. Oh, and one more thing. 그리고 한 가지 더. Do you feel too sorry for her? 당신은 그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혹시 느낍니까? Your friend, 당신 친구는요, might get upset. 화를 낼지도 몰라요. At first, 처음에는, if you limit your time with her, 그녀와의 시간을 당신이 리미트한다면, 제한한다면, 처음에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But 그러나, after a while, 시간이 좀 지났을 때, she will probably understand. 그녀는 아마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In the end, 결국, it might even make your friendship stronger.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당신과의 친구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로 끝났어요. 그게 되게 좋은데? 집착하는 친구는 없어서 잘 모르겠다. 집착하는 친구 있니? 응? 우리 다행히 이렇게 집착하는 친구가 없어. 다행이겠지? 아니 근데 억울한 거 아니에요? 집착하는 친구 때문에 자기는 싫어하는 곳을 가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진짜 있을 수 있어. 간접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내용도 다들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패스할게. 보자. Choose the correct word based on the advice on the passage. 위에 있는 그 글의 기초에서 choose the correct word를 올바른 단어를 골라보래. Talk to your friend. 친구에게 이야기하세요. About 뭐에 대해서? Your feeling. Your feeling. 그렇죠. 당신의 느낌에 대해서 솔직하게, frankly,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You had better 하고 don't have to가 나옵니다. Had better 뭐뭐하는 게 더 낫다. Don't have to 뭐뭐할 필요 없다. Share all the same interest as your friends. 그렇죠. 내용상 don't have to죠. 뭐뭐할 필요는 없다. All the same interest를 share 필요가 하는 게 좋아요? 아 그건 아니죠. 그죠? 내용상 할 필요는 없어야 돼요. Find grammatically incorrect part in the underlying sentence A. AX 틀린 거 나 못 봤는데? 예, 있었네? She texts me. 그녀는 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Several times a day. 하루에 몇 번씩. 틀린 거 없는데. 그 다음에. 뒤에 뭐 keep asking me. What I am doing. What I am. 이거. 어쩐지 밑에 간접 의문 설명되어 있더라. 의문사. 그 다음 주어 나와야 되지? 동사. What I am doing.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니까 뭐뭐 인지라고 해석하는 말 나왔으면 아! 그냥 간접 의문 이건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 답 이거였네요. 5번? 이거 고쳤죠. 방금 안 쓸게요 또. 네. Turn up. 나타난다라는 말이죠. Shows up. 아 shows up이죠. 이건 쉽잖아. Figure out 나타난다. Figure out이 밝혀내다 알아내다. 예, bring up 김 부대 뭡니까? bring up 가지보다? 아니요, 양육하다 기르다 양육하다 기르다 그 다음에 생각 따위를 떠올리다 find out 이것도 알아내다죠 그렇죠 work out 이거 운동하다죠 그 다음 봅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t in the blank? 빈칸에 가장 들어가기 적절한 것. 3번? 3번. 자기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거 찾아주라는 얘기잖아. 운동을 시작하게 만든다. Make new friends. 새 친구로 만들게 생긴다. 이번 사실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 확실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죠. Find new hobbies of her own. 답 3번 좋네요. 그냥 자신의 취미를 찾게 만들어줘요. 오케이 3번이었죠 단어 봅니다 체크할게요 스틱은 개인적으로 스틱2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스틱2 어디어디에 들러붙다 어디어디에 달라붙다 집착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죠 요거 할게요 스틱2라 할게요 그 다음에 mean 비열한 잔인한 잔인한 좋다 뜻 그 다음에 take a deep breath take a breath 할까 이거? 아니요 근데요 딱 봐도 좋은데 policy 정책
upset. 하자 할 필요 없겠다. upset 할까? 하지 마요. 제 프랭클리를 해요. 그래, 프랭클리 하자. 솔직하게. 오케이, 이 정도요.